스포츠인 스포츠 구독자 여러분. 저는 일단 트로피를 너무 갖고 싶었었는데 그래도 다들 너무 잘 어울리고 예쁘다고 해주셔서 그냥 그 세터도 너무 만족하는 것 같아요.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그냥 13번 홀에서 그 티샷이 좀 왼쪽으로 가가지고 헤저드에 빠졌었는데 그때가 가장 위기였었는데 그 위기를 가장 그 위기를 잘 극복해서 좀 이제 후반에도 좋은 성적을 냈던 것 같아요. 그냥 이번 시합 때는 이너웨어를 입었을 때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시합에서는 이너웨어를 입지 말아야겠다 해서 마지막 날에도 이너웨어를 안 입고 했던 것 같아요. 일단 그냥 서울에 있는 힐링맨 스튜디오처럼 똑같이 그렇게 꾸며주는데 거기서 그냥 저 혼자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캐틀벨 같은 거 하나 사서 거기서 볼 치다가 운동도 했다가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한 게 그냥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원래 좀 거리가 안 나갔던 선수로 많이 인식이 돼 있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거리를 많이 늘려서 그래도 평균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원래 제 장점은 드라이버를 페어웨이 좀 높게 하는 건데 드라이버를 일단 똑바로 잘 치는 것 같고 그리고 퍼퍼가 이제 버디펏이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항상 꾸준한 선수가 되고 싶고요.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새로 상당하게 된 지키지 웰스와 함께 생애 첫 우승을 거둘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. 그리고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지원해주신 지키지 웰스 정말 감사한 인사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MHN 스포츠 구독자 여러분, 저 전예성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.